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동해 나왔습니다. 지금 새벽부터 나왔는데, 오늘은 새벽부터 나온 이유는요 바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문어 중에 동해에서 피문어를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이 피문어 낚시 같은 경우에는 조과가 좋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번 재미나게 한번 해보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왔으니 여러분들 재미있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작은 항구입니다. 여기에서 한 네다섯 분이서 한 배를 타가지고 이동을 할 것 같고, 피문어 같은 경우에는 낚시로 잡으면 크게는 막 15kg, 20kg짜리도 나온다고 하는데 잡힐 수 있을지, 잡을 수 있을지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배를 탔습니다. 야, 이제 갑니다. 아마 오늘 지금 새벽 아침 7시죠 아침 7시부터 아마 오후 3시까지는 아마 탈 것 같아요. 여기가 최대 2인용 배여가지고 아마 딱 5명에서 타가지고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문어 이제 출조 나가기 전에 한번 보자면은, 이게 애기라는 거죠. 애기. 와, 이게 종류별로 엄청나게 많아요. 또 대학 문어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낚싯대도 튼튼해야 되고, 이거 보이시나요? 낚시 줄입니다. 엄청 두터워. 이거 뭐 한 몇십 포 되는 걸로 하는데 엄청나게 큰 걸로 장비로 해서 넣어서 쭈꾸미 잡듯이, 하지만 문어는 엄청 크니까 장비가 큼직큼직 두꺼워요. 와,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이거는 문어 채비입니다. 이것도 문어예요? 네, 문어 채비고. 문어 이제 미끼가 여기 있는 개라던가, 네, 이제 막 각각류가 많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밑에다가 야광으로 해서 이제 개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있고. 오, 많이 다네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성품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채비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뽕돌 하나에 애기 3개 정도. 아, 문어는 3개 달아요? 네, 2개에서 3개 달면 됩니다. 하나 달아도 문제는 없는데, 아, 그래도 잡기에 편하려면은 3개가 그래서 제일 낫습니다. 아, 2개, 3개 통상적으로. 아, 여러분 이거 미쳤습니다. 지금 이런 것도 챙겨오셨는데, 보통 라면 봉투를 잘라가지고 쓰면은 또 그것도 기가 막히대요. 근데 이게 화려함에 애들이 시력이 좋아가지고 막 달려든다고 합니다. 어우, 기대가 되는데요. 이게 문어 잡는데 채비예요. 네, 방법을 좀 알려주신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려서 해요. 네. 문어가 있으면 얘들이 반짝반짝거리고 좋아해요. 문어가, 피문어가. 문어가 무지하게 커요. 막 큰 거 20kg씩 나오니까. 아.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흔들면 얘가 확 올라타요. 그럼 대가 갑자기 이렇게 무거워져요. 찔이 오는 게 아니고 뭐 걸린 거 마냥? 걸린 거 마냥. 그렇지. 아. 쭉 내려간단 말이야. 그럼 하늘을 보고 챔질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문어가 올라탔다 쭉 올려주는 거예요. 아, 걸리게끔 일정하게 담아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선장님 어제 몇 킬로짜리 나왔어요? 30킬로짜리. 30킬로요? 대왕 문어잖아요. 네. 와, 여러분들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처음으로 눕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닥 수심을 찍고 나서 이 애기라는 거, 이거 미끼를 살짝 살짝 이렇게 들어가지고 현혹을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문어가 살포시 올라오는데 그 나 올라오는 시간을 주고 뭔가 묵직해졌다 싶을 때 훅 해가지고 거는 거예요. 오, 시작하자마자 뭔가, 오, 이거 문어 아니에요? 문어 아니에요? 지구, 지구. 지구 잡은 거예요? 네, 지구 잡았어요. 와, 이거 지구가 왜 이렇게 무거워? 잠깐만, 이런 거 걸렸을 때 낚싯대가 부러지니까, 예, 손을 다칠 수 있어요. 아, 진짜예요? 네, 이때요. 진짜 문어예요? 문어 같아요. 뭐가 걸렸어요? 땅 아니고요? 모르겠어요. 어? 뭐 있는데? 있어. 있네? 어? 문어네! 와! 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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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대박! 와! 진짜 나왔다! 이야! 이야, 축하드립니다. 야, 이게 여러분들 동해 피문어입니다. 이 정도면 한 몇 킬로 되려나요? 한 1킬로 되겠어요. 1킬로? 아, 제가 이따 30킬로 잡을 거라 이거 30배짜리 한번 잡아볼게요. 와, 근데 손만 어때요? 묵직합니다. 여러분들 문어 중에서 돌문어랑 피문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피문어가 야들야들 하고 맛있더라고요. 오, 제가 찍어드릴게요 한 컷. 오, 어창이 있었구만. 들어가이. 이걸로 잡으신 거죠? 네. 이거 사장님 만드신 거잖아요. 네네네. 또. 야, 또 직접 만든 걸로 잡으면 또 뿌듯하고. 대박이죠 여러분. 지금 낚시 시작한지 출조한지 한 30분 밖에 안 됐는데 벌써 한 마리 나왔어요. 오오오.
뭔가 걸리는 느낌도 나고. 아 이게 어렵네요. 이게 돌인지 쥐고인지 문어인지 손맛을 한번 느껴봐야 되는데, 제가 여태까지 낚시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통어도 잡아보고 삼천어도 잡아보고 막 이것저것 잡으면서 자신감을 찾는 중인데, 오늘은 진짜 큰 문어 한번 잡아보고 싶네요. 걸렸어요, 걸렸어. 와, 풀렸다. 와, 나는 왜 자꾸 땅을 잡냐. 지금 선장님께서 이제 이동한다고 합니다. 여기 한 마리 나왔으니까 좋은 곳으로 2차 포인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잡으셨어요? 저 배를 붙이면 안 돼. 배를 붙이면 안 돼. 잠깐 멀리. 어, 진짜로? 여기 두 번째 포인트 또 오자마자 설마? 어, 사고 치나? 네.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와 진짜 대박이다 오늘. 이거 크다. 이것도 일로와. 우와 대박 사건. 와 선장님이 포인트를 바로 그냥 있는 곳으로 내려다 주시네. 와 동해 피문어 바로 나오네. 아 선장님도요? 알겠습니다. 이야 보셨죠? 오늘 느낌이 좋습니다. 나만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아니야, 나는 큰 거 잡으려고 지금 뚱그리는 중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잡는지 한번 끝까지 봐주세요. 자, 어, 터졌어요? 어우 선장님 거 라인 터졌고요. 이 돌이 많으면 또 문어가 또 거기 안에 숨어 있고 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낚시. 아이고, 야 주라 좀 잘 좀 해라. 오케이 나와라 제발. 선장님 이거 잡으신 거예요? 네. 멍게를 어떻게 잡았지? 신기하다. 별의별 거 다 올라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곳이 있었거든요. 어떤 분이 쭈꾸미 낚시 갔는데 병 같은 거를 잡았는데 그 안에 쭈꾸미 들어있더라고요. 네, 병에도 들어가 있고. 네. 조개 소라 껍데기에도 들어가 있고. 네,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지금 다른 배에는 거의 10분 정도 이렇게 타 계신데 한 마리도 안 나왔다고 해요. 그래도 지금 오전치고는 저희 4명이서 두 마리 잡은 거면 지금 잘 잡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나는 못 잡았죠. 근데 느낌은 좋아요. 진짜 느낌 좋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잔잔하고 멀미도 없고 너무 좋습니다. 지금 바람도 안 불어요. 나와라. 아 여기가 30kg 잡은 데예요? 여기가 30kg 잡은 데래요. 제가 여길 기다렸습니다. 내가 잡아야지. 만약 30kg 잡으면 어떻게 하죠? 30kg 잡으면요? 네 집에 가야죠. 아, 가져가야죠? 다리 잘라 가져가야겠네요. 다들 다리가 제 허벅지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야 신기하다. 다리가 8개니까 다리 하나 2kg씩 나가겠네. 아 좋다. 30kg짜리 27,000원씩 봐요. 27,000원. 27,000원 돈이 얼마? 70만원 넘게. 71만원 돈이 80만원 돈이 80만원. 어제 30kg 잡은 게 80만원이래요 여러분들, 나올 때가 됐는데 문어가 약간 쉬고 있나 봐요. 지금 25kg에서 30kg까지 찌우고 올라나 봅니다. 아 여러분 지금 정말 아쉽게도 저는 지금 못 잡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끝나는데, 잡은 아이를 보자면 와 그래도 생각보다 큽니다. 두 마리 잡았거든요. 그래도 완전 꽝은 아니에요. 와 오 이거 엄청. 아 이게 처음에 잡은 거다 걔가. 오 이렇게 보니까 좀 커 보이네. 이 정도면은 한 1kg 좀 넘는 거죠. 이 정도면 1kg 가까이 되는 거예요. 야 빨판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대왕문어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 문어를 잡아다가 이제 복귀 중에 있습니다. 아마 먹고 나서 아마 수산시장도 한번 가서 이것저것 볼 것 같아요. 우선은 복귀. 와 이게 장치찜? 처음 들어보는데 이것도 먹으면서 겸사 문어 잡은 걸 싸먹으려 했거든요. 이야 문어 문어 저는 문어 문어. 와 빨판도 엄청 커요. 자. 와 너무 맛있어요. 문어 진짜 담백하고 쫄깃 부드러우면서도 와 정말 맛있습니다. 원래 무늬오징어를 제일 좋아했었는데 피문어랑 무늬오징어랑 진짜 박빙인 것 같습니다. 진짜 맛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동해 오면 장치찜을 꼭 먹어봐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드디어 먹어봅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그린냉수 하나 닿나고? 기다려서 먹는 거. 밥도둑인데요 이거? 와 먹자마자 예술이에요 예술. 와 언니 이거 같이 주세요. 준비야 맛있어.
문어와 장치, 뭐 장치찜을 사 먹는 거지만 문어 같은 거 여러분들 한 번씩 배 타면서 지인분들이랑 놀기도 하고 잡으면 그렇게 같이 먹기도 하면서 하면 얼마나 즐거울까 생각이 듭니다. 피문어가 진짜 크면은 수십 킬로까지 커지는 문어예요. 오늘은 뭐 1, 2킬로 사이 친구들만 나왔지만 그래도 일행분이 잡으셔서 너무 보람차게 먹을 수 있었네요. 자, 여기 수산물 직판장? 뭐 그럴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역시 동해하면은 수산시장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오징어부터 있고요. 저 장치 아니에요 장치? 맞아, 장치. 와, 이게 장치거든요. 와, 킹크랩. 그리고 아시죠 여러분들, 바로 도로묵입니다. 도로묵 한 접시에 10,000원. 자, 전체적인 풍경은 이러한데요, 만약에 해산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이것저것 구경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여기 있는 친구들 저는 많이 잡아보기도 하고 직접 자연에서도 많이 봤는데, 아, 이거 도치다. 이거 도치죠? 네. 아, 암노. 빨판 있는 애죠? 빨판 있어요. 와, 여기 숭어부터 해서 참돔도 있고 엄청 많네요. 우와, 신기한 게 많다. 참돔, 보건대 사이즈가 미쳤어요. 우와, 이거 여러분 이게 뭔가요? 이거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는데 이런 애도 있어요. 그리고 가슴 지느러미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성대라는 친구도 있고. 우와, 어머니 이게 몇 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얘가? 이게 20kg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잡으려고 했던 애가 30kg면은 차이가 어마무시한 건데, 이거 보이시나요? 빨판이 이만합니다. 이거보다 1.5배가 큰 문어를 내가 잡으려 있었다니 어리석구만. 야, 지금 복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근데 이런 복어들을 먹을 때는 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복어를 판다고 해서 그냥 사다가 먹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전문가분이 손질을 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물고기예요. 저기 엄청 많네요. 와, 그리고 킹크랩인데 사이즈 보세요, 사이즈. 근데 이제 나오는 뭐 홍게라든지 대게라는 사이즈도 엄청나게 커요. 와, 이게 놀래미죠. 와, 놀래미도 엄청 크고, 볼락, 그다음에 쥐치. 어? 이모, 이게 뭐예요? 이거 청어예요? 예, 청어예요. 와, 청어도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비 내리 좀 벗겨져서 그런데 청어가 말 그대로 등이 푸르르고 청하다 해가지고 청어인데 청어도 있고요. 와, 신기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피문어를 잡아보는 과정부터 직접 잡아서 먹는 시간, 그리고 수산시장까지 다양하게 한번 봐봤는데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홍어인가? 그런가 봐요.